안녕하세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연구실 한채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빛에 따라 자동으로 색이 변하는 스마트 윈도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심 속 대형 건물을 보면 외벽 전체를 유리로 꾸민 경우가 많죠. 물론 보기에는 아주 멋지지만 사실 냉방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때문에 유리창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주면 햇빛이 들어오는 걸 막아 건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리창의 투명도를 조절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조절 속도가 느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별다른 에너지 없이도 빛에 따라 투과도가 조절되는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했습니다. 요즘 투명한 안경이었다가 햇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 변색 선글라스 많이 사용하시죠? 작동 방식은 이와 비슷하지만 원리는 조금 다른데요. 이 스마트 윈도우에는 빛에 반응하는 광 흡수층이 있습니다. 때문에 에너지가 없이도 유리창의 색을 변하게 할 수 있는데요. 강한 햇빛을 받으면 불투명한 청록색으로 바뀌었다가 햇빛이 약해지면 다시 투명해집니다. 햇빛의 양을 자동으로 인지해 유리창의 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여름철 냉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요. 별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에너지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게 다양한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